How are you, Korean friends? 물보의 홍콩 여행기 1탄 몽콕 금붕어 시장. 홍콩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사랑을 받고 있는 시장이 있습니다. 바로 홍콩의 관광명소 몽콕에 있는 금붕어 시장입니다. 금붕어는 풍수학적으로 집에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기 때문에 몽콕 금붕어 시장에서는 엄청난 규모의 금붕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죠. 오늘은 충격적이고도 놀라운 몽콕 금붕어 시장의 실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장면들이 나오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제가 낸 비행기 티켓값이 아깝지 않도록 말이에요. 지금 마스크 써가지고 이게 굉장히 힘든데 이게 사실 저희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물냄새가 나는 쪽으로 본능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금붕어들 보여요. 이제 드디어 온 것 같습니다. 이 물냄새가 사실 잘 안 나가지고 비린내 맡고 왔잖아요. 네. 한 방에 찾았네요 진짜. 와, 대박. 힘들었다. 대박이야 대박. 비린내만 맡으면 돼. 일행 모두 길치라 금붕어 시장을 찾아헤매기를 10여 분 본능적으로 금붕어 거리를 찾았습니다. 근데 금붕어들의 상태가 첫인상은 엄청 과밀이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또 홍콩 사람들이 금붕어를 얼마나 좋아하는지도 느껴졌죠. 자, 걱정은 접어두고 함께 구경부터 해보실까요? 금붕어들 빠글빠글하고 봐. 이 좁은 공간에 몇 마리 넣은 거야? 진짜 많이 넣네. 50달러밖에 안 해요. 이게 오래서 어떻게 살아있지? 궁금해요 저도. 이게 오늘 안 팔리면 어떻게 하는지 그게 되게 궁금해요. 다시 풀어놓나? 미꾸라지도 팔아요? 쟤는 금방 죽을 텐데 근데. 얘네요? 살지 않을까요? 일단 매 모르겠어요. 매 얘기야. 저거는 100달러밖에 안 하네. 와, 여기 이렇게 이렇게 판매하시네. 신기하다. 얘 좀 불쌍하긴 하다. 좁은 데서 얘네들 오늘 안 팔리면 계속 여기 있는 건가? 팔릴 때까지 여기 있는 건가? 잘 모르겠는데 상태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얘들이. 얘들보다 더 쇼킹한 거 있어요. 근데 봉지에 가둬놨어. 진짜 근데 가둬놓은 게 있다고요? 꼼짝 못해요. 와, 잉어를 저기다 놓은 거야? 한 마리씩. 대박이다. 잉어가 이렇게 갇혀있어요. 잉어 버플코도 있어요. 버플코도 이렇게 갇혀있어요. 와, 신기하다. 오, 이렇게 건져가면 되나봐요. 진짜 다 있네요. 인디언 라이프부터 해가지고 분홍부터 해가지고 양어전까지 해가지고 다 있다 다 있다. 와, 디스코스도 봉지에다가. 제가 이거는 물 생활 300년 만에 처음 보는 거예요. 디스코스를 봉달할 줄은 진짜 몰랐어요. 와, 리얼 봉달. 이게 가능하다고? 디스코스 봉달이? 진짜 진지하다. 이거 그거 아닌가? 아프리칸 발톱깨 부리면 그거 같은데? 아프리칸 발톱깨 부린가 봐요. 와, 여기도 있고. 거북이도 엄청 많아요. 알비노 잘해요? 알비노 잘해. 오, 와, 대박이네. 380달러네. 수많은 싸움은. 와, 이 브라인을 10달러에 팔아요? 부화시켜가지고. 대박이다. 얘는 거의 다, 브라인 거의 다 죽었다, 이제. 와, 얘는 완전히 부화가 많이 됐고. 성체. 브라인 성체. 알케미아 이렇게 팝니다, 진짜. 신기하죠? 진짜 멋있다, 수초왕. 대박. 수초왕 클라스. 와, 과밀보소. 와, 진짜 과밀이에요. 보이시죠? 물보다 물고기가 훨씬 많은 과밀. 초과밀. 와, 이거 진짜 대박인데? 어떻게 이렇게 유지가 되지? 이거 저녁 때 다 팔리고 나면 이걸 그대로 두고 가는 건가? 그런데도 유지가 되는 건가 모르겠네 이게. 일반 가정집에서 이렇게 하면 애들 싹 죽을 것 같은데? 금붕어 시장에서 본 대부분의 수족관 어항들은 초초초 과밀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유지가 되는지, 또 이 정도 과밀이어도 물고기한테 무리가 되지 않는지 정말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에 또 홍콩 갈 기회가 있다면 꼭 광동어 공부해서 가야겠습니다. 캐스테아에서 이렇게 또 청소 물고기를 데려갈 수도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물고기랑 새를 좋아하는 거 같아요. 영화 보면 항상 새들 날아다니잖아요. 아, 새들이 있어요? 그러네. 한국에요. All not for sale. 아, 파는 게 아니라 다 그냥 키우시는 건가 봐요. 아, 얘가 구간주예요? 역시 안에는 되게 협소해요. 우리 청계천처럼 굉장히 협소합니다. 어, 역시나 이렇게 떠가나비. 그 특이한 게 여기는 떠가요. 홍콩 사람들은 떠가요. 직접 본인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사장님이 떠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쇼핑하듯이 골라가면 되나 봐요. 어, 여기 특이한 것도 있다. 일종류인가?
그거 $48. 오, 진짜 물고기 쇼핑이다. 석두어 특이한 거야? 아까 동사리 느낌인데? 동사리 같은 석두어 $98. 와, 신기하다. 수초도 팔아요, 수초도. 무슨 야채 팔듯이, 야채 가게 팔듯이 이런 식으로. 아, 여기서 직접 이렇게 원하시는 걸 골라가시나 봐요. 마음에 드는 걸 떠서 가져가고 아니면 다시 내려놓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런 거 절대 못하게 하잖아요, 물고기 다치니까. 근데 여기서는 그냥 원하는 걸 이렇게 떠가시면 됩니다. 물고기 잡기 체험밖에 안 되는 느낌인데 $38예요, $38. 떠가라고 이렇게 해놓으셨네. 오, 신기하다. 물보, 물보, 물보. 미안. 오, 여기 수초샵인가 봐요. 수초 진짜 많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와, 멋있다. 와, 와, 수초들 다 널려 있어요. 진짜 맛있죠. 가격은 싸네. $10, $20 이러네. 굉장히 저렴하네. 와, 여과제들 이렇게 퍼가는 건가 보네. 젤리샵처럼. 여기 보면은 수족관들이 다 진짜 작아요. 조그만해요. 저게 다예요. 어항 한 10개, 8개 미만? 와. 뭐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글씨 콜라요. 기대. 몸에 글씨를 써는 거 아니에요? 이게 혈액무 같아요. 혈액무 같은데. 네. 똑같은 그림을 그려둔 것 같기도 하고. 아. 특이하네요. 아, 몸에 그림을 그리는 거구나. 아, 몸에 뭘 써놨네. 사진 잘 안 보이겠죠, 진짜. 진짜 꽉 찬 물보다 물고기가 더 많은 느낌인데요? 야, 사람 진짜 많다. 다 이런 식이네. 모든 물고기 샵이 다 봉다리에다 매달아가지고 저렇게 팔아요. 제브라, 제브라. 옐로우 제브라인가? 제브라 옐로우가 있었어요? 어, 이 형광도 있고, 이게 이 색깔 입힌 것 같은데요? 인공적으로? 형광, 아, 옐로우. 색깔 입힌 것 같아요. 그냥. 신기하다. 어, 수초도 이렇게 팔아. 어, 수초를 이렇게 팔았네. 씨앗 수초 심어 놓은 거 아니에요, 이거? 바닥재, 여과재 이런 것들도 다 봉지에 똑같이. 어, 안 된다면 들어볼까요? 아니야, 조개. 와, 대박. 조개를 팔아요? 모든 게 다 봉지로 파네. 그러니까요, 모든 게 다 봉지 다니네. 아, 새우도 팔고. 와, 개요? 오, 개다. 보고, 보고. 어, 새끼 보거든. 새끼 보거든. 뭐 다슬기 같은 건데 엄청 커요. 여기 왕우렁이, 애플스테일 왕우렁이. 이렇게 해서 여기가 다 수족관 거래요. 그냥 진짜 청계천보다 훨씬 많네. 누가 청계천이라는 거야. 다 수족관부터 애완동물들 거리. 진짜 한 수천 명이 여기 지금 거리에서 물고기를 사고 팔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랑은 전혀 달라요. 와, 여기 테라핀. 네. 처음 봤어요. 이렇게 하얗고 줄이는 얘는 사실 그냥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선이 있기 때문에 네. 콘센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얘는 네. 웹도 하나도 없고 되게 네. 좀 검어서 그냥 테루얼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갤러리 매장의 분양가로는 이 정도면 30-40인데 네. 여기 보니까 6,800홍콩 달러니까 120만 원 정도 하는 거예요. 훨씬 비싸네요. 예, 지금 환율로는 120만 원. 오. 와, 여긴 수초 엄청 가지런하게 다 진열해 놓으셨네. 와, 빼곡하다. 되게 깔끔하다. 진짜 깔끔하게 해놨죠. 여기도. 밑에도. 아, 이렇게 정리를 다 했네. 파처럼 약간. 어. 용품들도 이렇게 판매하고 있고 약간 레이아웃된 왕들을 통으로 파는 느낌인데 그냥 사고 싶어 그냥 아. 그죠 그죠 어. 이용 옷도싱도 있습니다. 친절하게 이게 나름 또 네. 이름이랑 금액이랑 다 써있고 정찰제네 네, 며칠에 얼마 한 분에 얼마 아 가격이 다 써있네 진짜 오 깔끔하네 일단은 가격이 써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금붕어도 그렇고 수초도 그렇고 네. 수조마다 다 가게 써있어가지고 일일이 안 물어보고도 그냥 살 수 있는 예 속으로 그냥 꿈꾸면서 돈 모아가지고 사면 되잖아요. 홍콩의 알풀입니다. 새우도 많네. 홍콩의 알풀 퀄리티 어때요? 오, 새우도 있네. 새우도 많이 푸시네요. 와, 새우 알록달록한 거 봐. 시리즈 상품을 오 대박. 와, 여기도 다 금붕어야. 대박이다. 온도는 또 어떻게 하지 이거 다? 추울 때는 겨울에 추울 텐데 밤에도 청계천보다는 훨씬 진짜 거래가 엄청 활발해져요. 사람들이 많이 사가시네. 이게 일단 구경이 엄청나네. 예, 인파가 엄청납니다 여기 지금. 와, 진짜 청계천 거리 정도 생각하고 왔는데 훨씬 장사도 잘 되고 와 장난 아닌 곳입니다. 진짜 규모나 어떤 취급 어종이나 이런 게 상대가 안 돼요. 밥도 파네, 사료도 파. 자, 이제 비행기 탑승 전입니다.
공항에 왔거든요. 얼른 홍콩에 가서 재밌는 영상들 많이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비행기 타러 들어갑니다. 자, 이제 비행기 탔습니다. 자, 공항에 도착해가지고요. 이제 짐을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택시 타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지하철 타려고 했는데 지하철 타는 법을 몰라가지고 그냥 택시를 타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홍콩 기차기가 힘들다. 인구 밀도도 엄청나가지고 와, 사람 너무 많아요. 진짜 명동보다 사람이 많아요. 뭐 여기 약간 전자상가 같은 느낌인가 봐요. 용산 전자상가처럼 약간 이런 전자제품들 같은 게 쭉 있고, 여기 과연 어디에 골드피쉬 마켓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니까 애견거리 같은 거 막 강아지들도 있고, 여기 포유류, 조류 이런 거. 포메라니안도 있어요. 저 퍼프인가 봐. 포메라니안이다. 와, 고양이샵, 레비샵, 앵무새샵 진짜 많네요. 여기 진짜 청계천 수족관 거리네. 오, 소동물들도 있어요. 토끼들. 여기는 토끼샵입니다. 기니피그 샵도 있고 조명 때문에 반짝거리네. 와, 여기 바다 같은 것도 있어요. 와, 신기하다. 자, 일단은 배를 세워야 되니까 식당에 와가지고 이름 모르는데 시켰습니다. 세 명이서 네 개 시켰는데 거의 다 먹었습니다. 트라핑들러의 사장님이 거의 지금 홍콩 사람이에요. 혼자서 거의 2분 드신 것 같은데 지금. 자, 지금은 배를 탔거든요. 페리라고 하는 배 같은데 이거 타고 한번 돌아다녀 볼게요. 출발했습니다. 생각보다 속도가 빠르진 않아요. 천천히 천천히 갑니다. 선착장도 여러 개네. 와. 이 배를 탈 때는 요거 있잖아요. 요거를 넣어야지 탈 수가 있어요. 여기 여기 구멍에 찍. 아, 길거리 버스킹 하는 분도 있어요. 멋있다. 와, 이거 뭘까요? 기지같이 생겼는데